이른바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입국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PD수첩이 이 에리카 김과 김경준 씨의 부인 이보라 씨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BBK 사건의 쟁점들도 조준목 PD가 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흘 전 지지율 최고 후보의 대통령 자격을 운운케 하고 있는 BBK 사건의 주역 김경준 씨가 귀국했습니다. 2007년 대선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선의 마지막 내관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답지 않게 김경준 씨는 예상보다 여유롭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언론은 그의 표정 순간순간에서도 그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읽으려고 분주했습니다. 김경준 측에서 두세 번의 협상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첫째, 그게 역공작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인과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보신 것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스 케이스를 이겼는데, 다스 케이스를 이기고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항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뭘 제의를 해요? 145건. 그 소송 걸려 있는 부분을 취소해주고, 그다음에 왜 그? 소송을 해볼 때 저희가 이긴 거를 뭘 취소를 하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인 인도 요청한 거 취하해주면. 아이고, 아니 어쨌든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김경준 씨가 384억의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것은 2001년 12월 말. 그는 2004년 구속되기까지 LA 베버리힐즈의 320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송환을 명령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인신보호 요청을 통해 귀국을 회피하다 지난 10월에야 인신보호 청원을 포기합니다. 당연히 미묘하게 선택된 듯한 귀국 시점에 대해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 인신보호 요청을 안 했으면 일찍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이명박 그 대통령 후보와 연결된 그 다스 소송을 이기는 것도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 자체가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것,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다스와의 소송을 끝까지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보호 요청을 했던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이명박 후보님께서 직접 하시는 소송인 LK뱅크와의 소송에서 그 최근에 변호사를 바꾸시면서 그 저희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연기 신청을 몇 번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 때문에 이제서야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일찍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김경준 씨를 만났을 때 이미 그가 BBK를 설립을 해놓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김경준 씨를 만난 시점, 장소, 맥락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본인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귀국하고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김경준 젊은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뱅킹에 대한 브리핑을 제게 해줬습니다. 언제 이명박 씨를
만났냐? 그분이 만났는데요. 네. 99년 초요. 그분이서 뭐 따로 바깥에서 많이 만나시고. 미국이요? 아니요, 한국에서요. 아, 99년 초 한국에서 처음 만난 걸로 알고 있다. 네. 엇갈리는 증언. 첫 만남의 시점이 왜 중요한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99년과 2000년 사이에 BBK가 있습니다. 즉,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 첫 만남이 BBK 창업 전이 되느냐 후가 되느냐에 따라 각종 자금의 흐름, BBK 창업 등과 맺은 둘의 관계가 위치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9년도 12월에 귀국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미 이제 회사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00년도에 이제 김경준 씨하고 이 후보가 처음 딜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1월 달에 김병준 씨를 통해서 김경준 씨가 이제 이 후보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후보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김백준 씨하고 미팅한 그 메모가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 2월달 메모인데. 그거는 왜 그렇게 작은 거짓말을 하시는지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보라 씨도 사실 많이 만나 뵀을 거 아니에요? 많이 뵀죠. 굳이 그렇게 시점을 그렇게 맞추셔야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장소를 또 맞추셔야 되고 근데 그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보승줄에 묶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국할 때부터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김경준 씨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김경준 씨는 입국 전부터 단박에 BBK 문제를 해결할 서류가 있다면서 이른바 이면 계약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0장이 넘는 분량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면이 있다 없다는 것은 뭘 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이면 계약서가 있어서 확실히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귀국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 정부가 돌려보내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이래저래 기울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 계약이 저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마 다른 걸 가지고 이면 계약했다고 하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단지 주식거래 계약서를 마치 이면 계약서가 있는 듯 부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준이 들고 왔다고 하는 그러한 문건 중에 이른바 이면 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날조입니다. 김경준이 제시하는 그 계약서 표지는 EBK 증권 중개 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AM 파파스와의 주식 거래 계약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경준 씨 변호인 사무실에 누나인 에리카 김 씨가 보낸 서류들로 보이는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10kg 분량의 크기였습니다. 에리카 김 씨는 서류 위조 논란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오늘 아침인가 텔레비전 보니까 고승덕 변호사가 하는 사람은 나왔거든. 그 서류는 지네들도 원본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가짜다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있던데요. 그거 안 갖고 갔으면 그 검찰이 갖고 왔다고 하겠어요. 그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런 서류 갖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서류들은 제출하겠다고 한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어쨌든 검찰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실된 결과를 발표하시기를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측에서 생각하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서류들을 통해서. 네. 김경준 씨 입국 이후 이면 계약서의 존재가 일으키는 파장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뭐 어떠한 이유들 불문하고 이러한 일에 주가 조작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겠죠.
결국 김경준 씨의 귀국 시기, 증거 서류, 처음 만난 시점 등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너무도 달라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이면 계약서인데 그게 정말 있는지, 있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선 전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후보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대통령을 뽑아야 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 삼성의 비자금 문제는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지적대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저희 PD수첩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세 번째로 다시 삼성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동훈 PD, 네. 바로 어제 이제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용철 변호사는 당시 돌려주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현금 500만 원이 월간지처럼 포장돼 있는 것이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했던 포장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가 그간 증언해왔던 것들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비서관한테 돈이 전달된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죠? 예. 그때가 2004년 1월이었습니다. 바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과 관련해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기소된 지 한 달 뒤인 시점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총수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가성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 에버랜드 관련 사건은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과 그 아들 이재용 전무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는 네. 삼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의혹의 본질이라고 언급했던 에버랜드 편법 증여 문제, 그 전말을 짚어봤습니다. 한편 사재단은 삼성 문제의 핵심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끝없는 욕망을 위하여 불법, 편법, 탈법 비자금을 만들어 이 사회를 오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삼성 이재용 전무의 불법적인 재산 조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하나를 공개합니다.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전방위적 금품 로비에 이어 마침내 사재단은 삼성의 핵심을 겨냥한 의혹을 터뜨렸다. 그날 공개된 것은 단지 문서 하나. 하늘에도 주식 거래를 통한 재산 증식 과정임을 알 수 있는 문서엔 각 거래마다 구체적인 거래 일자, 거래 주식 수와 가격, 주주 명단까지 기록돼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기록들이 이 네 쪽에 28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빼곡히 기록돼 있는데 이런 기록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삼성그룹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던 저희 경제개혁연대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은 외부인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내부자에 의해서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삼성 측은 이것이 구조본 법무팀에서 만든 변론 자료라고 밝혔다. 사전 기획용이 아닌 이미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라며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확인해 주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에도 나와 있고 2003년 에버랜드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후에 일자별로 정리한 변론 자료입니다. 지난 11년간 삼성의 뇌관이었던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되는 삼성 구조본 내부의 문서였다. 문서상 거래 당사자는 이니셜 JY. 또 인간적으로나 회사 내에서도 커리어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셔야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무이자 글로벌 고객 총괄 책임자 이재용 씨. 삼성의 2대 총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자 이른바 삼성의 황태자로 더 자주 불리는 그를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한다. 김용철 변호사를 만났더니 이제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 사건을 자기가 실무적으로 주도해서 증인과 증언을 통째로 조작했다라는
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에버랜드 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버랜드 편법 중요 사건에 관해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습니다. 돈과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의 이 증언은 그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에버랜드 전환 사채 편법 증여 사건을 재점화시키는 결정적 한마디였다. 일반인들에겐 그저 놀이공원으로만 알려져 있는 용인의 에버랜드. 그러나 이건희 회장 일가에겐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핵심 기업이다. 지난 11년간 삼성그룹 경영권의 상징은 삼성전자도 삼성생명도 아닌 이 작은 계열사 에버랜드였다. 에버랜드는 이 삼성생명의 대주주이고 기타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주회사 격인데 그 에버랜드를 지배하게 되면은 삼성의 주요 핵심 기업을 전부 지배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한해 매출 20조의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일대 주주는 국내 최대 보험회사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일대 주주는 에버랜드. 그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다름 아닌 이재용 씨다.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그룹의 양대 기업을 지배하는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권자인 것이다. 이재용 상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과정에 있다. 지난 11년간 그는 변칙, 편법이란 꼬리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의혹은 계속 커져갔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엔 그 의혹의 실마리가 담겨 있었다. 7개의 삼성 계열사를 넘나드는 모두 28번의 주식 거래. 그 시작은 바로 1994년이었다. 그해 이재용 씨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 여원을 증여받았다. 그중 16억 원을 증여세로 내고 남은 돈은 45억 여원. 그런데 이 돈이 이후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 이재용 씨는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상장 전이었던 삼성 계열사 S1 주식을 사 상장 후 대파는 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도 같은 방식의 주식 거래를 했다. 이렇게 삼성 계열사들의 주식을 상장 전에 싸게 사서 상장 후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그의 재산 45억은 단 2년 만에 무려 560억여 원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문제의 에버랜드. 그가 한창 주식 거래를 하고 있던 1996년 10월 에버랜드 이사회가 무려 130만 주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다. 전환 사채란 기업이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 주주가 원하면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그럼 그 긴급 자금 조달할 만큼 급했습니까? 삼성이? 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간단하게 그냥 급했다 안 했다만 좀 해주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했습니다. 보충하면 급했습니까? 저희가 신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경영상 가장 부담이 덜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네,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월간 자금 계획을 짜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96년 10월 그 에버랜드의 그러니까 월간 10월 월간 그 자금 계획에는 이 전환 사채 발행이라는 사실이 들어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10월 30일 날 발행한 200만 주라는 물량은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설립 후 30년간 그러니까 발행한 물량보다도 7배나 많았다고 해요. 7배나 많 30년간 발행한 총 물량의 7배나 많은 물량이 그날 하루에 이사회를 통해서 발행 결의가 된 거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발행을 결의했다는 전환사채의 주당 가격은 단 7,700원. 130만 주 다 해봐야 겨우 100억이 못 되는 돈이었다. 액면가가 5천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150%로 했던 겁니다. 당시 95, 96년 당시 에버랜드
중앙개발 주당 가치가 그럼 얼마인가라고 보았을 때 최소한 30만 원, 30만 원 이상은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재용 씨한테 에버랜드가 7,500원으로 7,700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전환사채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인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 인수하지 못할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를 실권이라 한다. 그런데 7,700원에 사서 이후 비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명을 제외한 주주 전원이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모두 삼성 계열사들. 포기한 주주들 중 한 명은 이건희 회장이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청약 마감일이었던 12월 3일. 날이 다 저물기도 전인 오후 4시. 이사회가 열려 주주들이 포기한 전환사채 전부를 이재용 씨 사남매에게 주기로 결의한다. 사남매가 일제히 청약 대금을 은행에 납부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였다. 이 회장의 네 자녀가 청약 대금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이재용 씨는 S1 주식을 팔아서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이 회장의 그 세 딸들은 그러니까 그 당일날 12월 3일날 이 회장이 증여를 합니다. 48억 원. 당일날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청약 대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2주일 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사남매. 1%의 지분도 없던 그들은 일약 62%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된다. 에버랜드 지배권 구입에 든 비용은 단 96억 원이었다. 62.5%의 절대적인 지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96억 원을 받고 그 이재용 씨에게 발행했다는 것은 이건 거의 시체 말로 공짜나 다름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딴 대안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재용 씨 이외에는 딴 대안이 없었습니까? 있었다 없었다만 미안하지 말씀해 주세요. 네,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저리에 의한 원조다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사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8년, 이번엔 삼성생명의 주주 명단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대주주의 자리에 오른 것. 이때 양사 간 주식 거래가는 주당 9천 원이었다. 지난번에 그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할 당시에 삼성 측에서는 이건 회장께서 그 주당 70만 원대로 해가지고 거래 선정을 해서 늦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IMF 전 가격하고 IMF 이후에 경영 개선이 훨씬 많이 됐을 때 이 가격하고 내재 가치하고 이런 또 미래 가치하고 이런 것이 전부 인클루드 되어져 가지고 그 금액으로 이야기 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로써 그룹 지배 구조의 핵심으로 부상한 에버랜드. 일대 주주 이재용 씨가 에버랜드의 지분을 통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재의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많은 논란이 됐었고요.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바로 금산법 24조 위반이었고 이게 2005년도에 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그런 식이 아니었다면 이재용 씨는 그러면 경영권 승계를 받지 못했던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율이 40%를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상속증여했다라면 이재용 씨의 지분은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대주주로서 이른바 오너로서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5억으로 단 4년 만에 삼성의 지배권을 손에 쥔 황태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외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용 씨가 이걸 합법적으로 했으면 세계 최고의 규제죠. 주식 투자 규제입니다. 정말 그 지금까지 실력을 보면 몇만 배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씨 지금이라도 그 삼성전자에서 뭐 전무사무 할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용 씨의 경우는 지금은 뭐 연륜이 짧다고 의원님께서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다양한 공부를 해왔고 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만하면 네, 오동훈 PD. 네. 뭐 이재용 씨의 경영 능력은 아직 검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잘 모르겠고 재산으로 치자면 특히 나이를 생각하면 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일 텐데 네. 수천억을 넘어서 수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상장 전인 삼성 계열사들의 주식을 싸게 사서 상장 후에 그것을 다시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재산을 부풀려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정말 그 재테크의 달인인지 주식 투자의 천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용 씨가 이 에버랜드 주식만은 절대 안 판다고 그러는데 네. 역시 그것은 삼성그룹의 지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96년 당시에 자산 총액은 8천억 원을 넘었지만 자본금은 35억 원에 불과하여 지배권을 확보하기 쉬운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돈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대물림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도대체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예, 2심까지 전 현직 사장들이 계속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3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모두 조작되었다고 증언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예.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에버랜드 그 전환사채 어떻게 이재용 씨한테 불법, 탈법적으로 증여가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만큼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재무팀을 거쳐서 법무팀에 있을 때 에버랜드 수사를 받을 때 제가 수사에 대응하는 삼성 측의 진술이랄지 이런 거를 제가 법무팀 변호사들을 지휘하면서 업무를 분담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하게 밝힐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근데 많은 진술과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7년간의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을 송두리째 뒤집는 사법사상 초유의 폭탄 선언이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00년 말. 전국의 법학 교수 43명이 집단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역시 건국일의 초유의 사건을 통해서였다. 고발 대상은 에버랜드 이사 및 계열사 임원 33명. 그 중에서도 제일의 피고발인은 에버랜드의 이사이자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된 사람은 단 2명. 당시 에버랜드 전무했던 박노빈 씨와 사장 허태학 씨였다. 그리고 지난 5월 말 두 사람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천억 가까운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한 동기도 배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런데 김영철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건희 회장과 구조본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세운 방패였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사장이자 임원이었던 두 사람이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 두 사람은 전환사채 발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 문제가 된 삼성 에버랜드의 그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할 때 그 이사회의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참석은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지금 이사회의 구성이 현직 임원들이 다 돼야 되고 저도 물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건희 회장님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까? 예. 통과될 때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김영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편다. 아예 이사회가 열리지도 않았다. 나중에 서류를 다 만든 것이다. 에버랜드 법인 주주들은 아예 발행 사실 자체를 몰랐으니 포기한 것도 아니다. 예. 아, 김영철 변호사가
지금 저희가 뭐 인터뷰를 좀 계속 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그건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아니 그래 그거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네. 적도 없기 때문에 네.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없습니다. 삼성의 뇌관 에버랜드 사건. 김 변호사가 말하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엔 바로 그들이 있었다. 이건희 회장의 최측근이자 삼성 구조본 최고 수뇌부인 두 사람.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른바 세습작전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라 긴박하게 진행됐다. 이 모든 일을 구조본이 했다. 이사회 개최도 그렇고 전환사채 대금 납입도 그렇고 모든 일이 한두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삼성 본관 주변에서 일어났다. 누가 봐도 삼성 지배권의 세습작전이었다. 이른바 작전은 성공하는 듯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나 교수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1995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회장의 검찰 소환은 금기와도 같았다고 한다. 삼성엔 비상이 걸렸다. 이 비단 에버랜드 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기소 자체가 되지 않게 할 것. 둘째, 기소를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 회장 일가와 구조본 인사들은 다치지 않게 할 것. 그러니까 불똥이 뛰지 않게 할 것. 셋째, 그러니까 구조본 인사들이 기소되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이제 최후의 마지노선이 이 회장만은 안 된다. 이 회장 일가만은 안 된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거기서 시작됐다. 후계 구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조본 수뇌부가 짰다면 그 뒤처리는 법무팀의 몫이었다. 구조본은 삼성 본관 옆 태평로 빌딩에 실제 검찰청 조사실과 비슷한 방을 꾸며놓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반복해서 예행 연습을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 역을 맡았다. 예행 연습은 실제처럼 진지했다. 이학수 부회장도 엄숙하게 임했다. 어떤 증인을 내세워 누구는 어떻게 식으로 구체적인 진술 내용까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실전처럼 연습했다는 장소는 삼성 본관 옆 태평로 빌딩 26층. 그런데 건물의 1층 안내판엔 다른 층과 달리 26층에 대한 소개만 빠져 있었다.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26층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 날, 이번엔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찾아가 봤다. 그곳은 26층이 표기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6층으로 올라가 봤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타난 철제 출입문. 그런데 내부로 통하는 문은 모두 잠겨져 있었다. 출입구 위로는 감시 카메라가 보였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차고 여기 들어오세요. 네? 차고 여기 들어오세요. 불안한데요? 안 되죠. 왜요? 네? 왜 여기 뭔데? 근데 여기가 사면 왜 이렇게 사면해야 되는 건가요? 사면한 게 아니라. 네. 무슨 구역길래? 전 그건 모르죠 저는. 네, 그래요? 단지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2000년 말 이후 김영철 변호사의 행보는 바빠졌다고 한다. 법무팀 강화도 그의 몫이었다. 에버랜드 편법 증여와 관련해.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도록 막는 게 내 임무였다. 후에 훌륭한 판검사를 스카우트해 법무팀을 새로 짰다. 영입 대상 1순위는 기업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였다. 2005년까지 삼성 법률팀으로 이직한 14명 중 특수부 검사 출신은 총 10명. 과거 삼성 관련 사건을 맡았던 이들도 상당수였다. 삼성에서는 그 검사나 판사들에게 떡값을 돌린다거나 로비를 한다거나 또는 그런 로비를 하도록
2004년에 입사해 에버랜드 사건의 담당 변호인을 맡았던 김수목 변호사. 그는 2002년 김홍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5억 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한 바 있었다. 삼성법률봉사단은 우선 그 삼성 소속 변호사 64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단체입니다. 역시 2004년 삼성으로 이직한 서우정 변호사. 그는 서울고검 특수1부장이던 2003년 삼성물산의 타워팰리스 건축 인허가 과정에 금품 로비 의혹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다. 대검 수사 기획관으로 1999년 보강그룹 탈세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수사한 바 있는 이종환 검사. 그는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을 퇴직하던 2004년 그의 뒤를 이어 구조본 법무팀장으로 영입됐다. 이런데 오해가 있어서 이 법무실을 분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부여했다. 삼성의 에버랜드 사건 담당 변호인단을 지휘했던 그는 얼마 전 김 변호사를 파렴치 안으로 모는 사내 메일을 남긴 채 돌연 사직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을 증폭시킨 바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른 작전도 성공했던 것일까? 엑스파일이 한창 수사 중이던 2005년 말 외유를 떠나 5개월 만인 이듬해 초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돌아왔던 이건희 회장. 5개월 전에 소감은 어떻습니까? 역시 한국이 좋네요. 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작년 1년은 여러 가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전적으로 책임은 나 개인한테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그 네, 에버랜드 12 고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네. 해주시죠. 뭐 말씀? 영권 측의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거 한 말씀만 네. 해주시죠. 그건 검찰 아니 몇 개 보내 줄게요. 판사 양쪽에서 다 연구를 해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이제 그만하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극비리에 출국해 외국에 머무는 사이 에버랜드 사건의 두 피고인 허태학, 박노빈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에버랜드 사건의 핵심 피고 발인이었던 이건희 회장, 편법 증여의 당사자 이재용 씨의 아버지, 두 명의 전문 경영인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나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이 모든 사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이사에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배임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자식이 관련된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이죠. 누가 그걸 고지 곧대로 듣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에버랜드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 7년. 그동안 사건 담당 주임 검사는 11번, 부장 검사는 모두 9번 교체됐다.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여론의 비난이 들끓었다. 지금까지 이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 소환해서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종백 서울고검 검사장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보여지는데 네. 2003년 12월 1일까지 조사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박노빈 허태학만 기소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피고발인 소환에 관한 문제는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수사 담당자가 적이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를 이제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건희 씨나 이재용 씨를 불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부르시겠습니까?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사실 확정 문제와 법리 문제에 대한 검토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금을 포탈해서 자기 자식에게
상속을 시켜준 겁니다. 최소 1,500,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몇 조의 그러한 또는 몇십 조의 이익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건희 씨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법과 원칙, 또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 수뇌부 중엔 공교롭게도 얼마 전 사재단에 의해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로 지목된 이들도 있었다. 이재용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의 대부분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97년 이전에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범죄 행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했다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했다는 별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고 손해배상의 소송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단의 첫 기자회견이 있은 지 3주가 지난 어제 또 한 해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다.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전해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간 언론과 검찰이 그토록 체근했던 증거도 있었다. 책 모양으로 위장된 현금 500만 원.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를테면 특검을 놓고도 사회 제세력이 주저주저했었고 검찰도 주저하지요. 무슨 저 여야 다 주저주저하지요. 말하자면 삼성의 위력 앞에 너무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진실의 전모는 저도 모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그냥 집단적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 사례라도 보여주는 것이 어쨌든 진실 규명을 하는 한 단서는 안 되겠나. 삼성이 뭐 정말로 대단한 조직인 거는 맞지만 우리나라 시스템 전체가 삼성한테 볼모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요. 네. 뭐 이용철 변호사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허동훈 PD. 10년 넘도록 이 문제를 끌어온 게 검찰한테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구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문제지만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까지 삼성 봐주기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최근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전방위 로비 대상에 검찰과 국세청, 청와대 그리고 언론까지 망라돼 있다고 증언을 했었는데요. 네. 삼성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 어느 분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용철 변호사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허동훈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개인끼리 자기 재산을 주고받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진행이 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인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그룹의 경영권을 사유화하고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주고받는 문제는 결코 총수 일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질서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PD수첩은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하면서 다뤄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본 도쿄의 제1동포 거주지 우토로를 기억하십니까? 차별과 소외 속에 살다가 쫓겨날 위기까지 맞았었던 우토로 주민들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지난 1993년 퇴출 위기를 맞았던 우토로 마을 동포들의 문제를 우리나라 방송으로는 최초로 보도한 이래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최후 통첩을 받은 절박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最終的にはこうなるというきちっとした形ですね。それを合意をその7月31日までにできたらというか、まあ強くそれを望んでるというところですね。
막다른 골목에 몰린 동포들은 한국을 찾아 도움을 청했는데 이때에도 PD수첩은 동포들의 동향을 방송해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역사의 마을 우토로를 지키는 싸움에 조금만 더 도움을 주십시오. 방송 이후 우토로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이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10월 27일 우토로 토지의 절반을 5억 엔에 사들이기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안에 우토로 마을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애써 이뤄낸 소중한 결과가 무위로 돌아갈 형편입니다. 다행히 이달 초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우토로 마을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5억 원을 증액하여 우토로 동포 지원 예산을 15억 원 증액하고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짓는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토로의 동포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문제를 푸는 것은 마지막으로 국회에 달려있고요. 30억 증액을 반드시 결정을 해주셔야지만 우토로 동포들의 지난 60년 동안에 한, 그다음에 20년 동안에 그 불안했던 그 거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우토로 지원 예산은 지금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마지막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14만여의 국민 여러분들이 5억 3천여만 원을 모아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일 텐데요. 근데 이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당사자가 바로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송일준 프로듀서입니다. 송일준 프로듀서. 지금 이 상황이 저 나아지고 있어서 많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저는 그 14년 전인가요? 그때 처음 취재해서 이제 보도를 할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끌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여간 뭐 지금이라도 해결의 가닥이 잡혀서 다행입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정부 지원 말고 조금 더 그 성금이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보내오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도 SMS 문자로 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BBK 김경준 의혹에 대한 그런 의견과 그리고 삼성 문제에 대한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7471님. 임명계약서가 있든 없든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국민은 괴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통령 한 명 뽑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삼성 문제에 관한 의견이었는데요. 삼성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왜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정의와 진실을 꼭 밝혀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아서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도 많은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느 후보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에 적합한지 냉정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노력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